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한국소비자원과 함께하는 똑똑한 소비생활 코너입니다. 오늘은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의 정고운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브랜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빨간색 하트 모양 아래에 알파벳 A가 쓰여 있는 브랜드. 이게 아마 프랑스 브랜드 아미의 로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워낙 국내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브랜드 사칭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네. 보통 SNS를 이용하시다가 해당 사이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 로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비자분들께서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지난 3, 4월에 접수된 상담은 총 27건 정도인데요. 네. 3월에는 4건이다가 4월에 24건으로 늘어났고요. 저희가 5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5월에도 5건 추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뭐 계속해서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소비자들이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피해를 보통 있나요?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하시는 사례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이고 그게 전체 6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에게 취소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거나 사이트 자체가 아예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 주문한 상품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 그리고 이제 배송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유형의 상담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아미라는 특정 브랜드 피해 사례를 언급하긴 했지만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브랜드 상품 구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아마 많을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런 해외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러한 그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랑 품목만 바꿔서 매해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일은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URL만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선글라스 브랜드 사기 사이트들 관련된 상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그 사기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 내역을 캡처하거나 그리고 사업자가 주고받은 메일 내용 그리고 물건이 배송되었다면 그 물건 사진 등 이제 입증 자료를 구비하셔가지고 그 구매할 때 사용하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 브랜드사에다 전화해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팔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페이팔에 또 분쟁 해결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분쟁의 클레임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도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면은 그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구매를 선뜻 하기 전에 꼼꼼하게 이 사이트가 제대로 된 사이트인지 사실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매를 하기 전에 사칭 사이트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인터넷에 그 사이트 주소 URL을 쳐본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명, 브랜드명을 검색해보면 유사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가면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의심 사이트 목록은 소비자 상담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작성하고 있고요. 네. 만약 그 사이트 URL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발생하고 있는 뭐 다발하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품목 그리고 메인 페이지 화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사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근데 정반대로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상품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국내 게임 이용 관련 상담들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요. 작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마스크가 배송이 지연된다라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네. 또 특히 최근에는 K-POP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내 아이돌 그룹 기획 상품 굿즈 관련된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이런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 소비자원에서 해외 소비자 기관과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 소비자들이 해외 사업자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해외 소비자들도 한국 사업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은 기존에는 없었고요. 네. 직접 연락하는 방법 외에는 이제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일본, 미국, 뭐 여행을 많이 가시는 뭐 태국, 싱가포르, 홍콩, 영국 등 총 12개국 소비자 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은 그 불만 해결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K-POP 굿즈 관련된 주의사항은 저희 소비자원에서 정보로 가공해서 해외 소비자 기관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 소비자들도 뭐 해외 사업자랑 거래하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단순한 소비나 구매가 아니라 이런 해외 사업자랑 거래를 해서 만약에 피해가 생긴다면 이 고충은 어디다 이야기를 하나요? 네, 해외 사업자와 거래에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이고요. 네. 작년에는 4,596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상담은 먼저 1차적으로 소비자원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을 검토한 후에 그 업무 협약이 체결된 12개 해외 소비자 기관과 협력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는 상담만 접수 가능한 게 아니라 피해 예방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다발 피해 사례라든지 해외 직구나 해외 여행을 함에 있어서 팁 그리고 가이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요. 네. 그럴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의제기 템플릿이라든지 유명 쇼핑몰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자료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의 정고은 팀장이었습니다.